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어제 소통 중에 요즘에 커브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지금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배달 상업용으로 커브를 출고하시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오늘 저 출근길에 봤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아주 이쁜, 보기도 이쁜 아주 두 젊은 커플이 커브를 타고 시내의 이 밀림 약육강식의 세계인 이 도로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근데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한켠으로는 지적질하고 싶은 꼰대력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라이딩의 그런 스타일을 보니까 대부분,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초보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브레이크, 감속, 가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스로틀 감으면 오토바이가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토바이가 서고 이 정도만 알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스로틀 오프로만으로도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유라던가 그런 커리어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커브 특성상 2단 출발까지는 돼요. 1단은 스로틀 감으면 욱 하면서 당겨졌다가 스로틀 놓으면 다시 욱 하면서 앞으로 서거든요. 거기에다가 욱 하면서 앞으로 그 제가 받는 라이더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1단으로 출발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차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스로틀을 훅 감으면서 울컥 울컥 끓이면서 헤드뱅잉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라이더도 피곤한데 뒤에 탠덤 했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물론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랑 같이 있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같이 탠덤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두 가지 선택지가 같이 놓여져 있다면 여자친구는 분명히 자동차를 선택할 겁니다. 오빠 우리 차 타고 가면 안 돼? 왜인지 아세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불편합니다. NVH,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탔을 때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진동, 승차감, 불쾌지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봤을 때 분명 정말 불편하고 승차감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똑같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장거리로 봤을 때 피로도 NVH가 비교적 이제 잘 잡혀있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을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뭐 400km를 주행했을 때 승차감이 편안하고 좋은 상대적으로 NVH가 잘 잡혀있는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거리를 주행하더라도 피로도가 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주행을 하거나 갔다 와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400km를 운행했을 때 거기서 퍼지거나 아 좀 쉬다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식의 그런 그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특성상 자동차보다 진동, 소음, 뭐 그리고 이런 감성 부분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감싸주고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요, 그냥 주행하는 방법을 바꾸면은 오토바이 승차감, 진동 이거를 떠나서 내가 가진 선에서 주행 방법을 바꾸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야, 서도 막 쓸데없이 길다 막 뱅글뱅글 돈다 그죠? 네, 2단 출발해서 스무스하게 스로틀 감았다 스무스하게 스로틀 놓으면은 딱 수동차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차 2종 보통 면허나 2종 오토 면허로 입문, 그러니까 운전 면허를 따셨던 분들은 악셀 브레이크입니다. 욱욱욱욱 이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100km를 주행하더라도 사람 피곤해 미칩니다. 연비도 연비고 사람도 지쳐요. 그러니까 수동차 운전 해보셨던 분들은 탄력주행 이거 잘 쓰시잖아요. 오토차도 스무스하게 갔다가 속도도 스무스하게 줄일 수 있고 오토바이도 똑같습니다. 매뉴얼 바이크, 스쿠터는 덜하지만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죠. 그죠? 클러치를 잡아서 부드럽게 서거나 시티 같은 것들은 뭐 페달을 밟아가지고 강제적으로 클러치를 뗏는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뭐 이거는 좀 타셔야지 알 수 있는 스킬이니까 제껴두고 보통 이제 좀 스무스하게
좀덜 울컥거리면서 달리면은 내가 통상 운행하는 기어 단수보다 한단 정도 높게 쓰시는 게 매뉴얼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운행하시는데 덜 피로도를 느낍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그걸 모르시죠. 그래서 아 오토바이부터 딱 하면 피곤하고 덥고 아 이게 못하겠다 이러는데 편안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영상을 킨 겁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 출발, 네, 일단 출발해도 돼요. 피곤하잖아요. 강한 가속력과 시그널 레이스 할 때나 일단 스타트가 하고 뒤에 탠덤 자 있고 천천히 여유롭게 타려면은 2단 출발해서 여유롭게 타야 됩니다. 차간거리도 여유롭게 두고.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덜 피곤합니다. 왜뭐 아까 전에 그 관련 영상은 솔직히 뭐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올리기는 그렇지만 네. 이쁜 커플 둘이서 바이크를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와중에 네, 지적질을 해보려고 영상을 킨 겁니다. 네, 뭐 이번 영상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바.